놀랍게도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던 겨울은 정신 차려보니 뜨거운 여름이 되어 있었고, 그 뜨거웠던 여름은 어느새 겨울이 되어 있겠죠. 계절과 시간은 매번 동영상처럼 지나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의 사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생활하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모두 멈추지 않는 동영상입니다. 사진처럼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라디오엔스타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뒤에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먼저 이 뒤에 여기 에스파 카리나 브로마이드가 있죠. 제가 이 최근에 에스파에 빠져가지고 에스파 찬양을 했더니 K-POP 이야기 해달라고 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 수염난 근대 돼지 같은 삼촌이 무슨 K-POP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작은 그거였어요. 저는 어느 수업이든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학생들과의 공감? 이게 가장 첫 번째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지금 제 학생 친구들이 어떤 가수의 세대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가수가 인기 있었니? 때는 소방차였단다. 그러면서 동방신기니? 원더걸스니? 소녀시대니? 샤이니야? 빅뱅이야? 엑소야? BTS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빅뱅을 좋아하면 은단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냐면 지드래곤이 이제 활동을 안 한 지 5년째니까 어린 친구들은 지드래곤이 신발 만드는 사람인 줄 아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빅뱅의 거짓말이나 판타스틱 베이비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수랑 노래 이야기를 하다가 에스파까지 오게 된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TMI인데 그 제가 매운맛 라디오라는 메가스터디 했었던 영상에 촬영 가서 블랙핑크 팬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뀌더라고. 요즘에 에스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아 이게 뭐냐, 요즘 노래 이게 뭐냐 이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교차 편집 최고죠. 와 노래 끝내주네. 이거지, 역시 춤은 이거지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전형적인 아주 전통의 SMP 스타일인데, 제가 중학교 때 SES부터 시작해서 H.O.T 그리고 동방신기 그리고 SMP를 이렇게 좋아한 거는 아마 샤이니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샤이니는 원래 SMP 계열은 아니고, 엑소 시절에는 빅뱅을 또 좋아해가지고, 김땡보 학생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신해철 노래를 정말 하루 종일 들을 때가 있고, 빅뱅 노래만 들을 때가 있고, BTS 노래만 들을 때가 있고, 근데 예전부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쭉 텐션을 좀 유지해오고 있는 건 저는 샤이니 같아요. 눈빛이 막 웃기가 가득 차있어. 노래를 막 샤이니 노래를 맨날 들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에스파 때문에 광야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이죠.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이육사님이 떠오르는 세대랑 에스파가 떠오르는 세대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맹땡우 학생이 온 이야기 해주세요. 수학회 재미없어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현수하러 오고 촬영할 때가 됐는데 어디 먼 데는 못 가고 온 이야기 하면서 쇼핑이나 가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급식 친구들이 옷이 아이앱이 집에 버려가지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빈지노 있죠. 일리네어 빈지노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빈지노는 이제 블랙 스키니 진에 조던 6 오레오를 신고 선글라스 끼고 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풀밭에 가서 시냇물 옆에서 아예 화보를 찍고 있더라고. 아씨 아닌데? 이제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다 아이앱 선에서 정리되는데 딱히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현님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양적 관계 세 줄 치고 시작하는 고스경 이분
이분 레알 옷 좋아하시는 듯 아더 키친에 강희도 슈프림 연상시키는 수플림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브랜드를 특별히 좋아한다라기보다 그냥 유행하는 거 보통 큰 거 써 있는 그런 거 좋아해서 입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로고 없는 거 입을 때도 있고 핏한 거 입을 때도 있고 그날그날 달라가지고 근데 뭐 되게 도련님스러운 브랜드 있죠 하이엔드 쪽에서는 디올이나 샤넬 이미지 이런 거보다는 약간 오프화이트나 요즘에는 아더에러 이런 좀 더 자유로운 옷들도 좋아하고 한참 일본 자주 갔을 때는 노스페이스 퍼플 라벨도 많이 입었고 치은의 아미 뭐 그 무난한 나이킹 나이키도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 눈에 예쁜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입었을 때 어떤 디자인은 어떤 브랜드가 제일 예쁘고 이 티셔츠에는 어떤 바지랑 입어야 되는데 그런 바지는 어디 브랜드에서 나오지? 이런 건 잘 알고 관심도 좀 많은 편인데 옷을 잘 입진 않은데 이제 좋아하긴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잘생기고 예쁘면 끝이에요. 이거 유니클로 입어도 돼.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금을 좀 틀게요. 이런 불공평한 외모 지상주의 사회 우리 현수쌤 지금보다 조금 더 잘생기기만 했어도 압도적인 강의력 모든 여성 다 뻑가는 잘생긴 외모로 전국 1탄은 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춘천에서 선생님의 캐스트를 보며 힐링도 하고 많은 도움도 얻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수하려고 2탄 춘천 방문하신 거 보고 되게 흐뭇했어요. 제가 사는 집도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쌤 화이팅 하셔요. 우리 수플림 패밀리는 항상 쌤을 응원한다고요. 아 이게 제가 이 글을 읽고 눈물이 좀 핑 돌아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를 놀리는 게 아니고 와 이게 진짜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어서 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강사는 항상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시비를 걸면 이겨야 했고 학생들은 내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른다고만 생각했다. 춘천에서의 종합반 생활 이후로는 서울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 상처를 많이 받았다. 친했던 나도 의지하던 많은 학생들은 말없이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나는 학생 탓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나를 다독였다. 학생들은 원래 잘 그만두고 잘 옮기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 때쯤에는 새로 등록하는 학생의 이름도 잘 외우지 않았고 몇 군데 학원에 출강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친한 학생들 이름은 기억이 나는 대로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래 이런 게 단과 강사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남들과의 고민이 아닌 나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한 몇 주였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린 것 같았다. 몇 년 전에 비하면 실력이나 마음가짐이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힘들었다. 발포 비타민 세알을 입에 쑤셔놓고 없는 텐션 올려가면서 촬영을 하고 나면 우울함이 밀려왔다.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이라 이런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 졸고 있는 아이들 소리치고 힘내라고 다독거리고 나면 혼자서 힘들었다. 학원의 입장에 따라 강사의 상황에 따라서 썩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유난히 미안해진다. 나는 변했고 여전히 학생들은 순수한 존재였다. 면도를 3일만 안 해도 예전에 일주일치는 잘하는 것 같다. 치가 많아져서 염색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한두 명을 놓고 열정적으로 키워보자는 마음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생각이 커졌다. 나는 치사해졌고 학생들은 여전히 순수한 존재였다. 반성하자 지금 생각보다 나를 많이 신경 써주는 아이들이 있었구나. 지금의 고민이 지나갈 때 즈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되어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
이게 어느덧 2018년 6월에 제가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예. 지금의 고민이 지나갈 때쯤에는 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것 같아요. 뭔가 최근의 감정이나 상황이 좀 비슷해서 최근에 다시 읽어봤어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글을 SNS에서 보고 새벽 1시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처음 통화했던 선생님이 심찬우라고 하는 국어쌤이에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데 그렇게 알게 된 분인데 라디오엔스타 이번 회 라이브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었어요. 문제가 좀 생겨서 같이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라이브 채팅은 제가 2회 때 진행했었는데 일정이 좀 계속 미뤄지기도 하고 이게 라디오엔스타는 밤 10시 라디오 컨셉이라서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오늘은 다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고민인 게 이게 생산적인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재수종합반 담임선생님 출신이라 담임선생님을 담임강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단과 강사를 하고 온라인 강사를 하면서는 뭔가 스스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싫어하긴 하지만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되고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 좀 보내본 사람으로서 대학을 좋은 데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이번 시험 잘 못 보더라도 너의 미래는 충분히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거면 돈 내고 학원 오는 애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좋은 삼촌이고 형이기도 싶은데 강사는 그런 면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살 되던 해부터 메가스터디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강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순간들이 매 순간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눈치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매년 이상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항상 똑같고 순수하고 응원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기운내고 그랬었어요. 어제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를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 찐으로 응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고마웠어요. 어쨌든 이게 라디오 현스타 제목처럼 사수가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좋은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